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최애 모델의 승리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어제 2차 시승한다고 해서 잠도 제대로 잘 못 잤습니다. 너무 설레어가지고 잠도 못 잤는데 바로 BMW M3 모델입니다. 앞서 M3 시승기 한번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제가 앞서 시승기로 전달드렸던 모델은 M3 세단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M3 투어링입니다. BMW M3 최초로 투어링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 그 모델이 바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에요. 사실 과거에 246 M3 시절에 M3 투어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공개를 하긴 했었는데 실제 양산이 되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BMW에서는 세단과 이 웨건 투어링 모델이 똑같은 성능을 내길 바랬는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M3 세단만큼의 이 투어링이 퍼포먼스가 안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BMW가 또 어떤 브랜드입니까? 이 성능, 퍼포먼스는 타협하지 않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직 이 투어링을 출시하기에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때 투어링은 그냥 공개만 하고 실제 M3 투어링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M3 투어링이 최초로 출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M3 세단과 M3 투어링이 성능이 동등해졌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사실 성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가장 좀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능은 제로백 부분일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제로백으로 모든 성능을 대변할 순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M3 세단의 제로백 0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성능은 3.5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M3 투어링은 3.6초예요. 세단과 투어링 간의 가속 성능이 단 0.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분은 뭔지 아세요? M3 세단의 무게가 1810kg입니다. 그런데 M3 투어링의 무게는 1890kg이에요. 무려 무게가 80kg나 차이가 납니다. 무게가 80kg나 차이가 나는데 제로백 가속 성능은 단 0.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서야 M3 세단과 거의 동등한 성능을 내는 M3 투어링 모델을 출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독일의 니르부르크링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웨건 중에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운 게 바로 이 M3 투어링입니다. 그래서 M3 투어링 외에도 고성능 웨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국내에서 아우디 RS6 아반트 모델을 한번 판매했었습니다. 그때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와, RS6 아반트를 공식적으로 판매한다고 해서 놀랐는데 그때도 되게 소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량만 판매했었는데 이 M3 투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찾으시는 분들,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저도 이 차를 이번에 처음 접했습니다. 도로에서도 한 번도 못 봤고요. 지금 실물로 본 것도 이 시승차를 통해서 처음 본 겁니다. 아마 시승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분들 M3 투어링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거나 이 시승기를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세단보다는 웨건의 인기가 확실히 적습니다. 하지만 웨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
중에서는 고성능 외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 M3 투어링은 그 정점에 있는 최고점에 있는 정말 드림카 오브 드림카입니다. 그래서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M3 투어링 얼마나 판매되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잘 팔리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고 이 차 지금 살려고 하면 줄 서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가격이 또 결코 저렴하지 않거든요. 이 차량의 공식 가격이 1억 3,8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 비싼 모델입니다. 제 디펜더보다도 비싼 모델이에요. 그래서 엄청 비싼 모델임에도 일부 매니아층에게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BMW M3 투어링의 파워트레인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차량에는 SO8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BMW M3, M4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M2까지도 이 고성능 M 모델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이 모델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도 M3, M4랑 똑같아요. 510마력에 토크 66.3으로 똑같은 출력을 냅니다. 그런데 다만 무게만 M3 세단보다 80kg가 무거워진 것이죠. 사실 M3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무게가 많이 무거워졌고 크기도 커졌고 그리고 듀얼 클러치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기존 M3가 갖고 있던 그런 장점들, 매력들이 많이 사라졌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M3의 판매량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고 운전을 해봤을 때도 그런 느낌은 거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M3를 타봤을 때 성능적으로 아쉽다라는 거 일반인이 느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M3 투어링을 가장 편안한 모드, 기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시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특이한 게 이제 앞에는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뒤에는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에 휠보다 뒤에 휠이 더 크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앞에가 275-35 그리고 뒤에가 285-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더 광폭이고 휠 사이즈도 더 큽니다. 그래서 언제든 최적의 트랙션을 확보해서 달려나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M3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4륜으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후륜 구동 모델은 없고요. 국내에는 다 X드라이브가 기본 적용돼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14.9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트랙션 컨트롤을 끄면 완전히 후륜 구동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상 영역에서는 4륜 구동으로 트랙션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M3 투어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기본 모드임에도 RPM을 지금 2000rpm에서 엑셀에 힘을 가해서 3000rpm을 좀만 넘기면 이 M3 투어링은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운전자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가속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빨간불을 만났을 때도 이 전륜 4피스톤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은 아주 깔끔한 제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언제든지 자신감 있게 설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제동 성능을 운전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가속이 빠르긴 하지만 언제든지 제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운전자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BMW의 직렬 6기통 엔진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V8 엔진 8기통, 남자는 8기통이지 라는 말도 있고 저도 8기통 엔진을 참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V8보다는 이 BMW의 직렬 6기통 i6 엔진을 저는 좀 더 선호합니다. 뭐 효율적인 부분도 그렇고 V형은 아무래도 실린더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상하운동만 하는 이 i6보다는 좀 더 거친 느낌, 좀 더 거친 음색을 들려주기 때문에 제 스타일에는 i6 엔진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6 엔진을 가진 BMW를 꼭 한번 소유해보고 싶긴 한데 이렇게 오랜만에 M3를 타보니까 투어링이라고 하더라도 저 밑에 감춰져 있던 저의 이 M3에 대한 구매욕이 막 끓어오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전면부는 M3 세단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3 시리즈 투어링과 똑같아요. 물론 하단 범퍼 그리고 쿼드 머플러는 다르지만 테일라이트를 비롯해서 하단 범퍼 위쪽으로는 3 시리즈 투어링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아이 그 돈이면 M340이 사고 뭐 다른 거 하나 더 사고 아니면 맛있는 거 사 먹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소비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른 건데 M3 투어링을 사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차는 진짜 M이라는 것이죠. 사실 510만
마력을 시내주행에서 다 쓰지도 못하고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마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진짜 M, 리얼 M을 한번 소유해 본다라는 건 내 스스로에 대한 만족과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뭐 리얼 M이다라는 거 외에는 사실 M3 투어링을 사야 하는 이유, M340i 대신 M3 투어링을 사야 하는 이유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뭐 나의 조그마한 욕심, 감성적인 부분 때문에 M3 투어링을 사는 것이죠. 뭐 M340i라는 현실적인 대안도 있기 때문에 M3 투어링이 비싸다고 해서 뭐 좌절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M3 투어링은 데일리카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을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오이도 쪽 지나는 길인데 여기가 노면이 항상 안 좋거든요. 거기를 지금 가장 기본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휠타이어가 크잖아요. 그럼에도 크게 뭐 허리에 충격이라든지 노면에 있는 정보들이 모두 다 운전자에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많이 걸러줄 건 걸러주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큰 포트홀이라든지 이음새를 만나면 충격이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완전 편하진 않아요. M3 투어링은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고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세팅인데 요 세팅은 언제든 항상 쫄깃하고 탄력적인 승차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좀 고저차가 있었는데 전혀 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항상 탄탄한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서스펜션이에요. 그래서 기본 노멀 모드가 엄청나게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의 BMW에서 M스포츠를 타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크게 거리낌 없이 만족하실 만한 승차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M3 투어링의 성격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편 위에 있는 M1 버튼을 눌러서 모두 다 스포츠 세팅으로 바꿔볼게요. 약간 매운맛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 변속대는 세기를 제가 S2로 설정해놨고 배기 사운드도 켜놨거든요. 그랬을 때는 생각보다 기본 모드와는 크게 드라마틱하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모든 세팅을 스포츠로 했을 때는 뭐 노멀 모드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아직 속도를 크게 못 내봤지만 엑셀 리스폰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엑셀을 쭉 밟았을 때 무난무난해요. 약간 매운맛은 약간 자극이 오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강한 매운맛 마라맛 M2 버튼을 눌러볼게요. M2 버튼은 제가 다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놨습니다. 패드시프트도 한번 사용해보고요. 네. 역시 이거지 이거야. 이 펀치력, 박진감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BMW의 탄탄한 하체 베이스에서 오는 정말로 이 안정적인 가속 성능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형 5시리즈 타보고 약간 많이 착해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M은 아직까지 여전히 M입니다. 우와, 이 캐빈룸 안을 가득 채우는 이 사운드는 운전자를 흥분시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딱 두 단어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박진감, 두 번째는 절도. 차가 굉장히 절도가 있습니다. 약간 태권도 품새를 할 때 딱딱 각져서 품새를 하듯이 엑셀을 쭉 밟다가 엑셀을 딱 떼면 절도가 느껴지고요. 또 한 번 쭉 밟다가 떼면 엄청난 절도가 느껴집니다. 우와. 와우. 사운드를 좀 들어볼까요? 근데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아반떼의 N 시승기를 전달드렸었죠. 근데 뭐, 물론 비교 차종은 아니지만, 이 같은 고성능 배기 사운드를 놓고 봤을 때, M은 확실히 낮아요. 음이 확실히 낮고, 절대, 결코, 뭐, 가볍거나, 약간 경박한 그런 배기 사운드가 아닙니다. 물론 기통수가 다르지만 와우. 그리고 제가 이 SO8 엔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차는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023년에 출시된 고성능 모델 중에서 사실 전동화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거든요. 웬만한 이런 대중성을 갖춘 브랜드들이 다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추가해서 출시하기 때문에 순수 내연기관 모델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일례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 이제 C63 모델을 공개했었죠. C63 모델 공개했었는데 기존의 V8이었잖아요. C63이 심지어 6기통도 아니고 8기통이었어요. 8기통 쓰던 C63을 4기통으로 4개를 날려버렸습니다. 4개 실린더를 날려버리고 4기통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력, 복합 출력이 600마력이 넘긴 하지만 기존 8기통 C63을 타시던 분들은 4기통 C63을 보고 굉장히 놀라셨죠. 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과연 4기통 C63에서 이런 느낌이 날 것인가? 다행히 BMW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를 넣거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넣는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정말 고마운 부분입니다. 2023년에 신차로 아직까지도 순수 내연기관 고성능을 살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 걸로 보면 M850i도 진짜 좋은 겁니다. 순수 8기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의 가격이 1억 5천도 안 되고 지금 할인 받으면은 뭐 1억 초반대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가성비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M3 투어링, M3 세단도 그렇지만 이런 고성능 모델 탈 때는 좀 오감으로 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디펜더를 탈 때는 굉장히 느긋하게 운전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고성능 모델 타면 엑셀 리스폰스도 빨라지고 속도도 좀 더 텐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제 오감을 활용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짜릿함, 긴장감을 차가 주는 것 같고요. 이런 게 운전하는 재미, 또 다른 맛인 것 같습니다. M3 투어링 역시나 뭐 M3 세단과 비교했을 때 일반 도로에서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전혀 없네요. 네, 무게가 80kg 무거워졌음에도 뭐 기본적으로 출력이 510마력에 토크가 66.3이기 때문에 1890kg라는 무게는 전혀 운전자에게 무거운 무게로 와닿지 않습니다. 아, 가속은 너무 빨라요. 가속 너무 빠르고 이 패들 시프트가 주는 손맛도 DCT에서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지만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단 못지않은 이런 운동 성능을 보여준 투어링은 투어링만 또 매력이 있죠. 바로 적재 용량과 트렁크의 크기입니다. 세단 대비 20L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20L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안 늘어났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L 늘어간 것과 별개로 트렁크의 입구가 훨씬 커졌습니다.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 트렁크 입구가 커졌기 때문에 뭐 커다란 짐을 넣고 빼기에 세단보다는 훨씬 더 용이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이 투어링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또 따로 유리만 별도로 열어서 뭐 작은 짐을 꺼내거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단 대비해서 후륜 댐퍼를 좀 더 개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80kg가 늘어났음에도 크게 뭐 고속주행 성능이라든지 코너링 성능에서 이 일반인 입장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BMW M3 세단과 투어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을 때 투어링을 선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단이 금액적으로도 좀 더 저렴하고 나중에 판매할 때도 워낙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뭐 감가도 좀 더 적은 편이고 세단이 확실히 좀 더 잘생기긴 했죠. 투어링도 투어링만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세단이 아무래도 좀 더 매끈하고 좀 더 스포티한 매력이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나란히 놓고 봤을 때는 투어링 모델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지만 투어링 모델 타보니까 왠지 모를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꼽으라면 세단은 이 루프가 카본 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카본 루프가 아니에요. 따라 썬루프도 없고 원래 BMW는 고성능 M 모델에 썬루프를 잘 안 넣긴 하지만 카본 루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세단 대비해서. 그래서 해외에 보면 이 루프를 카본 루프로 바꾸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M3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세단 대비했을 때 전장과 전고만 바뀌었습니다. 전장이 좀 더 길어졌고 전고가 좀 더 높아졌어요. 얼만큼 길어졌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생각보다 거의 안 늘어났습니다.
전장은 5mm 그리고 전고도 5mm가 높아졌어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세단 대비했을 때 길이도 그렇고요, 높이도 그렇고 거의 똑같은 사이즈. 5mm면 정말 이만큼이거든요. 정말 체감되지 않는 그런 사이즈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BMW M3 투어링 해외 자료를 찾아서 보다가 그런 문구를 봤습니다. M3 투어링은 BMW에서 판매하려고 만든 차가 아니다, 그냥 직원들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차다라는 문구를 보고, 아 역시 BMW는 이 차의 진심이구나, 드라이빙 플레저의 진심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이 타이밍에 굳이 순수 내연기관 M3 투어링을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뭐 다른 브랜드 다 너도 나도 지금 전기차 전동화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이 상황에 갑자기 뜬금없이 M3 투어링을 최초로 내놓은 건 정말 BMW가 어떤 브랜드인지 다시 한번 2023년에 보여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가 더 마음에 들어요. 이런 상황에 이런 차를 신차로 만나볼 수 있다는 건 진짜 놀라운 부분이니까요. 뭐 제가 금액적인 여유가 만약에 생겨서 M3 세단과 M3 투어링 모델을 고민해 본다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M3 세단을 살 것 같긴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세단이 좀 더 끌리긴 하는데, 그런데 세단보다는 외관을 좋아하시고 고성능 외관을 찾으시는 분들은 M3 투어링을 고민 없이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세단 대비해서 모자른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시트는 M스포츠 시트입니다. 따로 버킷 시트가 적용되진 않았어요. M3 세단, M쿠페 같은 경우에는 버킷 시트가 적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어링이란 성격을 봤을 때 버킷 시트, 물론 해외에서는 버킷 시트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따로 버킷 시트가 적용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투어링의 성격에는 이 M스포츠 시트가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고, 몸을 잡아주는 이 홀딩력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키알람이 오렌지 시트가 적용돼 있거든요. 정말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런 컬러고 정말 화사한 그런 컬러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제가 짱 좋아하는 그런 컬러 조합인데, 일단 시트의 홀딩력이나 착자감이나 그런 뭐 피로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만족감 부분 모든 걸 다 만족시켜줄 수 있고, 여기 넥 부분에 보면 M 배지에 불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면 훨씬 더 멋진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어링 모델에는 버킷보다는 이 M스포츠 시트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3 투어링 모델의 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M3 세단과 비교했을 때 뭐 거의 차이를 못 느꼈다라는 부분. 그래서 M3 세단 대비했을 때 확실하게 장점을 가지고 가는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변에서 M3 투어링 어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무조건 사 그거는 대안이 없어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M3 투어링 모델 계약 걸고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믿고 기다리세요. 이 차량을 믿고 기다리시면 매일매일 만족스러운 카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리뷰로는 BMW M2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2 모델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M2는 이 차보다 더 컴팩트하기 때문에, 예전 과거의 M3 정도의 크기가 지금의 M2이기 때문에 또 BMW M2는 저에게 어떤 느낌을 안겨줄지, 그치 않도 후륜구동이고, 네, M2 시승기도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